네, 오늘 네.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진짜 복장 편하죠. 평소에 보던 그 네. 정장 모습이랑 다른데 네. 여기는 자동차 안전공단이고요. 제작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매 등급마다 인증을 받아야지 돼요. 차량 등급이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가솔린도 있을 거고 디젤도 있을 거고 하이브리드도 있을 거고 루프가 없는 로우 버전도 있을 거고 팔기 위해서는 여기서 최초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안전하게 인증을 받고 이 구조로 차량을 판매를 하겠습니다. 이 안전연구원으로부터 기술 검토를 받는 거예요. 합격이 돼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매번 차가 나올 때마다 여기 와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최초 인증을 한번 받으면 나머지는 인천에서 받으면 돼요. 최초 인증은 무조건 여기서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받으러 왔어요. 차 안에 네. 옵션이 다양하잖아요. 네네. 그게 바뀔 때마다 차 안에 뭐 루프가 달라진다거나 또 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아, 만약에 네. 저희가 루프를 새로 개발한다 그러면 또 다시 와서 처음부터 다시 모든 차량은 다 여기서 네. 검사를 받아야 네. 되는 거구나. 그리고 심지어 대기업에서 나는 현대, 기아, 뭐 쌍용이든 신차가 나오잖아요. 다 여기서 안전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법 튜닝이 돼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죠.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걸 수정해 주세요. 그러면 수정해서 내면 그게 인증이 된 차량이 되는 거예요. 노트북하고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수정해서 다시 프린트해서 제출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아, 복잡하네요. 네. 생각보다 복잡해요. 처음에 몰랐을 때는 정말 애먹었어요. 그땐 어느 정도 걸렸어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저희 가서 물어보고 해서 물어보고 뭐 그렇게 했었죠.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분주하시네요. 혼자서 세대를 하려니까. 세대 다 통과는 됐는데 이제 도면 수정을 좀 해야지 돼요. 어차피 시트들은 다 인증을 받았으니까 오케이. 다 끝났으니까 저분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사진을 찍고 저는 수정된 자료를 가지고 갖다 줘야지 돼요. 절차가 복잡하네요. 많이 복잡해요. 저희한테 언제 오셨다고?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아 쉽지 않아요. 정말. 다른 직원분들은 여기 안 보내세요? 오로지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예. 다른 곳은 이렇게 직원분들이 와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스타리무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도맡아서 하고 있죠. 뭐 인건비 절약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사소한 것까지 내가 직접 해야 또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어쨌든 끝났습니다. 가시죠. 갑시다 이제.